훗! 그리고 조금 더 재밌게 하고 싶다면 이렇게 우와! 하이 에브리원, 안녕하세요. I am 체력장 딘입니다. 오늘 허리 스트레칭 다 보여드릴게요. 근데 여러분, 척추에 아픈 점이나 뭐 통증이 있으면 병원 가서 보락받아야 돼요. 만약에 안 아프고 시작하게 되면 바로 합시다. 후, 여러분 오늘 날씨가 조금 더워요. 그래서 천천히 말하고 천천히 설명해 드릴게요. 첫 번째는 제일 쉬는 동작입니다. 허리 운동이니까 앞으로 구부리면 안 돼요. 계속 척추 긴장을 유지하면서 어깨 뒤로 당겨야 돼요. 오른손부터 시작할 거예요. 뒤로 당을 데리고 반대손 이렇게 스트레치. Now, 요 chin 턱이 하늘 방향으로 가야 돼요. 요 손 머리 위로 스트레칭하고 뒤 손 몸을 지지하고 있어요. 다음에 손 내리고 반대쪽으로 해야 합니다. 이 방식으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. 이 자세 10초 유지하고 반대쪽 바꾸고 다시 10초 이렇게 1분 동안 계속하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. 두 번째 동작 할게요. 지난주처럼 이 자세부터 시작할 거예요. 허리 운동이니까 팔이 뒤로 갈 거예요. 손바닥 그리고 어깨 바로 아래 있고 그리고 무릎 골반 바로 아래 있습니다. 다음에 배 그리고 등에 힘을 주고 그리고 한 다리 쭉 뒤로 퍼주시고요. 그리고 호흡하세요. 계속 다리 긴장을 유지하고 구부리면 안 돼요. 똑바로 이렇게 30초 할 거예요. 그리고 머리 만약에 이렇게 되면 고부목 될 거예요. 그래서 계속 턱 그리고 머리 좀 뒤로 가야 돼요. 자, 만약에 안 어려우면 조금 더 힘든 동작 이렇게 다리 위로 내리고 위로 내리고 여러분 이런 동작 할 때 엉덩이에 좀 아플 수도 있어요. 근데 도움이 됩니다. 허리 운동 그리고 엉덩이 운동 겹쳐서 운동하고 있습니다. 몸 동작은 운동보다 더 좀 스트레칭이라고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. 먼저 누우시고 무릎 가슴 방향으로 당기고 무릎 쪽에 있는 손 밖에 나가요. 그 다음에 반대쪽 손 이렇게 무릎 당기고 골반 돌리세요. 이렇게 계속 날개뼈 그리고 팔 땅에 대고 and twist. 여기에 너무 시원해. 1분 동안 계속 이 상태 유지하세요. 시간 지날수록 이 다리가 조금 더 내려갈 수 있을 것 같고 어깨도 좀 더 아래쪽으로 갈 수 있습니다. 반대쪽 보여드릴게요. 다시 무릎 가슴 방향으로 당기고 이쪽 손 밖에 나가요. 그리고 무릎 돌리고 이쪽으로 내려가요. 와.
여러분, 마지막 동작 조금 어려워요. 근데 재밌습니다. 근데 네 번째, 먼저 엎드리며 그 다음에 무릎 구부리세요. 이렇게. 그리고 오른손부터 팔목 잡고 반대쪽도 잡고, 그리고 호흡 and 팔이 밀리고, 그리고 팔 당겨요. 이렇게. 우와. Now, 이 상태 20초만 유지하고 조금 쉬어요. 10초, 그 다음에 다시 20초. 후와. 그리고 조금 더 재밌게 하고 싶다면 이렇게. 우와. 아까 했던 동작이 아랫등에 긴장을 유지하고 있고, 그리고 척추 누리고 있습니다. 아프면 하지 마지만 너무 재밌고 좀 더 효과적인 자세 후입니다. 여러분, 오늘 동영상에서 허리 운동 가르쳤습니다. 척추 누리고 조금 더 가벼운 상태에 있다면 엄청 더 좋습니다. 척추 나이대로 살아야 돼요. 20살 때지만 50살 때 척추 있으면 속상해요. 그래서 계속 스트레칭하고 계속 건강한 모습으로 살면 되게 좋습니다. 여러분, 동영상을 좋았더라면 구독과 좋아하세요. I am 체력장 딘입니다. Thank you!